Embrace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지탱되고 이끌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나눈다 하여 우리는 이것을 자비사역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의 자비사역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교회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어느 공동체이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쵸?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눈에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게 놓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홀히 여겨졌다고 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키즈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홈리스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음식을 베푸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아 사도들이 일부러 그리스파 과부들을 소홀히 여겼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순수히 일이 너무 바빠서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워지실 후보 집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홈리스 사역은 매주 100인분 가량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키즈팀 아이들과 유스팀 아이들은 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초콜릿을 보면 평안함을 느끼고 젤리를 보면 기쁨에 춤춥니다. 소외된 자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오늘 일곱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후보 집사님들이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자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셋째로,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령뿐만 아니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비사역은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자비사역들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 집사님들은 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한 우리 모두도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비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과
그리하여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계획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든 비본질적인 계획으로 한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도 동일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적인 계획으로 교회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자비를 나누는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게 됩니다.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수가 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홈리스 사역을 비롯한 모든 자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비 사역과 더불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섬겼던 때가 언제인가요? 어떻게 하면 소외된 자들을 섬길 수 있나요? 나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자비사역과 말씀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